이제 54쪽 천지 비계지요. 건상 곤하 비계예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하늘은 위에 있는 거고 땅은 아래에 있는 건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지, 그죠? 보여지는 걸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천지지간에는 무엇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기운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 하늘의 양의 기운은 항상 위로 올라가려는 속성이 있고 땅의 기운인 음기운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니까 하늘 기운은 하늘로만 올라가 버리고 땅의 기운은 아래로만 자꾸 내려가 버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빗괴는 꽉 막힐 빗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꽉 막혔다라는 말을 비색이라는 말을 써요. 막힐 색자를 써서 앞으로 이 빗자를 풀이할 때는 비색이라는 말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비는 석계의 태자는 통냐니 물불가이 종통구로 수지이비랍 부불리왕래하야 통태지극즉 필비니에 비소이차태야람 위께 천상지하니 천지상교하고 음양하청이면 즉 위태요 천처상하고 지처하면 지는 천지격절하야 불상교통이니 소이위비야람 선후에 삼재비하나님 인위최령구로 위만물지수하님 범생천지지중지에 개인도야람 천지불교적 불생만물이니 신은 무인도구로 말피이니니 위피인도야람 소장합벽이 성이니 불식하야 태극즉 복하고 비총즉 경하야 무상이 불편지리하니 인도 기능 무야리요 기비 즉 태의람 분리 군자 청이니 대왕 소래니람 부상하 교 통하고 강요화회는 군자지 도연이 비즉 판시람 고로 불리의 군자 정하니의 군자 정도의 비색 불행야람 대왕 소래는 양왕이 음내연이 소인도 청하고 군자도 수지성이랍 고로 위비야람 비는 폐색야니 칠월지 괴야랍 청여태 반구로 말피니니 위피인도야랍 기첨이 불리여 군자지 정도하니
개건망 거외하고 굴레 거내하면 우자첨께 이래하니 즉후왕 거사하고 육내 거사멸함 호의지피인 호의지피인 삼자는 연문이니 유비 육삼이오야람 천에 불특해허니 기역학연이람. 이제 빗개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 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시죠? 전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비는 석괴에 태자는 통나니 물 불가이 종통고로 수지입이라. 저 뒤에 석괴전이 있는데 석괴전에는 택괴할 때 태자는 통나니 통하는 것이니 물 불가의 중통고로 모든 사물들이 끝끝내 통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통할 수만 있는 건 아니야. 고로 수지입이라. 통하다 보면 반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막힘이잖아요. 그래서 막힌다는 뜻인 빗괴로 받았다. 부 물리 왕래하야 통태지 극즉 필비니 무릇 사물의 이치가 오고 가서 통하고 터진 것의 극처에 다다르면 반드시 막히는 비가 되니 비 소위 자태하라 빗괴가 택괴 다음에 놓이게 되었다. 위괴 그괴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천상 지하하니 하늘은 위에 있고 근데 위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높을 상자로 해석도 해보세요. 하늘은 높이 있고 땅은 낮게 있으니 천지 상교하고 하늘과 땅이 기운으로 서로 사귀는 거잖아요. 그죠? 천지가 기운으로 서로 사귀고 음양화창이면 음양이라는 것 자체가 음기와 양기지요. 그죠? 음기와 양기가 화창 서로 화는 잘 어우러지는 거고, 창은 서로 만나서 새로 펴지는 거니까 화창하게 되면, 즉, 위태요, 택괴가 되고, 천처상하고 지처하면 하늘은 높은 곳에 그냥 거기에 있고, 땅은 낮은 곳에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기운은 올라가기만 하고, 땅의 기운은 아래로만 내려가기만 한다면, 신은 천지 격절하야 이것은 천지의 기운이 격, 막히고, 절, 끊어져서, 불상교통이니 서로, 그 음기와 양기가 서로 사귀고 통하게 되지 못하게 되니, 소이위 비하라. 빗괴가 되는 까닭이 되더라. 이거죠. 비지 비인이니. 여기 어조사 지자하고 비인이라는 세 글자가 이제 연민이라고 본 거지요, 주자는. 비지 비인이니 비는 사람의 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비지 비인. 이 비는 사람이 사실은 당해야 되지 않을 그런 이치 또는 사람이 어떻게 헤어나갈 수 없는 그런 이치 또 사람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치 종합해서 비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풀이한 거예요. 아니니 천지 교이 만물이 생어 중년의 삼재 비하느니 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교 서로 사귀어 만물이 생어 중년의 모든 생명체가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 뒤에라야 삼재 비하느니 천지인을 삼재라 하지요? 사실은 천지인이 아니라 천인지지요, 그죠? 그게 삼재지요. 삼재가 갖추어지나니.
인위 체령으로 사람이 가장 신령한, 여기 말하는 만물이라겠습니까? 물체지요. 사람이 가장 신령한 물체가 되니, 고로 위 만물지수하니. 그래서 만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물건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범생 천지지 중재 개인도야라. 무릇 천지의 가운데에 태어나는 것들은 생기는 것들이 다 인도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천지의 기운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인도가 없다는 거지요. 정자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천지 불교적 불생 만물이니 천지가 사귀지 않으면 만물을 낳을 수가 없으니 신은 무인도라. 이것이야말로 인도가 없어지는 거다 이거죠. 고로왈 비인이, 그래서 비인 인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 위 비인도야라. 이 인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 서예로 난을 칠 때도 보면은 천지인 이렇게 삼재를 갖추어서 그리지요. 근데 사실은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난꽃을 봐도 하늘을 쭉 뻗은 천이 있고 땅으로 고개 숙인 지도 있고 중간에 인을 상징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소장 합벽이 상인이 불식하야. 소는 사라질 소, 장은 불어날 장, 사라지고 불어나고. 합은 이게 닫힐 합자지요. 벽은 열릴 벽이니까 문을 닫고 문을 여는 것이 상인이 서로 원인이 되어서 불식 그치지 아니하여 태극즉 복하고 태궤가 극도로 다다르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 비중즉 경하야 비가 끝자락에 가다 보면 막힌 것이 끝자락에 가면 경 기울어져서 무상이 불변질이 아니 항상 변하지 않는 이치는 없는 것이니 인도 기능 위아리오 사람의 도리가 어찌 없어질 수 있겠는가? 기비즉 태이다. 이미 비색해졌다 하면 바로 이제 태동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도 똑같지요. 사람이 죽었다 하면 천기상하고 지기하지요. 그래서 그 서로 기운이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하면 육체는 여기 놔둔 채 정신은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위치를 볼수 있어요. 분리 군자 정하니 이런 시점에서는 군자가 곧게 나가는 것 또는 군자가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것이 이롭지 못하니 대왕 소래니라. 그 이유는 대왕 소래, 큰 것은 가고 작은 것은 오기 때문이다요. 크고 작은 건다 아시지요? 큰 것은 양, 큰 것은 선, 큰 것은 바른 것, 그죠? 옳고 그름, 양극으로 말할 때큰 것은 큰 것과 작은 것은 선악으로 말할 땐 선악, 그죠? 큰 것은 밖으로 밀려나가는 상황이고 작은 것들은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군자가 그 상황에서 고집을 피우면 이룰 리가 없지요. 부상하 교통하고 강류 화훼는 군자지도야니. 무릇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뜻이 서로 주고받아지고 소통이 되며 강요 화훼는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서로 화훼할 수 있는 것은 군자의 도니. 비즉 반시라 막힐 빗자 빗괴가 되면 이거와 반대라 이거야. 상하가 불통하고 강요가 불화해를 하는 거죠. 고로 분리 군자 정하니 그렇기 때문에 군자의 정, 군자의 곧게 나감이 이롭지 못하니 군자 정도 피세풀행이라. 군자의 바른 도리가 꽉 막혀서 행해지지 못하는 때다 해가지고. 만약에 점을 쳐서 빗괴가 나왔다.
그럴 때는 고집 피우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거를 고집 피우고 자꾸 앞으로 나서서는 여기처럼 대왕소래에서 불리한 거예요. 대왕소래는 왕이 음내아리. 양은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고, 음은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소인도 장하고, 소인배들의 토가 성장하고, 군자도 소지상이다. 군자의 토리가 사라지는 상황이 된다. 고로 위피다. 그렇기 때문에 비색하다라고 쓴 거예요. 본의에서 이제 비색이라는 말을 딱 쓰고 있어요. 비는 폐색야니. 막힐 폐자, 막힐 색자예요. 폐색야니. 뭘로 말하면 7월달을 빅비가 차지하겠지요. 7월 찌개라. 정여 태반고로 정희. 이럴 때 정자는 정희라고 해석합니다. 정희. 택괴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비인이니. 사람이 아니니. 위비인도야라. 그 말은 인도가 못 뛴다는 말이다. 이거죠. 기점이 불리어 군자지 정도니 그 점은 군자의 바른 도리에 이롭지 못한 것이 되니. 개 건망 거외하고 왜냐하면 건괘가 가서 밖에 있고 곤괘가 와서 안에 있으며 또자 점괘 이래하니 점은 뭐지요? 점은 풍산점이에요. 한번 거기 그려보세요. 풍산점괘를 한번 그려보세요. 풍은 손하절이에요. 그리고 산은 간상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점괘를 가만히 보면은 원래 음효가 그 육사효의 음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삼효가 양효였는데 그두 개가 바뀐 거예요. 그 구삼효의 양효가 저 위에 있는 이 구사효로 바뀌고 육사효가 그 육삼효로 바뀌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자, 점괘이라는 거예요. 이게 궤변이라고 그랬죠? 점괘로부터 온 것이니. 즉, 구왕 거사, 무풀이가 되어 있네요. 구가 그 사의 위치로 가고, 육내 거삼나라, 음효인 육이 삼의 위치로 왔다는 거예요. 혹자가 의심하건대, 지비인 이세 글자는 연문이니 그냥 어떻게 하다 불어난 글이니 유비육삼이 오야라 그 빗괘 견줄빗자 비육삼효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것 같다 이거죠. 전 불특혜하니 정전에서 특별히 해설하지 않았으니 기회여 각연이다 그 뜻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57쪽에 가시면